지금 멸균기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전원이 고장 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안 눌리는 상태고, 다행히 모드는 이렇게 눌리거든요. 여기 안 돼가지고 지금 AS를 부른 상태입니다. 아, 그 깨져서 그런 거예요? 요거 이제 보면 이렇게 다 잘려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기억하시죠? 네네. 이거 깨졌어. 기사님이 수리 다 해주시고 한번 돌려봤는데 작동이 매우 잘 되고요. 지금은 이제 멸균이 다 끝난 상태예요.
파는 총 세 가지이고요. 위에 거부터 차례대로 뜯어볼게요. 첫 번째 택배는 메이크 앤 신상 파츠들인데요. 이런 나뭇잎, 다양한 모양의 나뭇잎 파츠들이 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인스타에서 많이 보이는 요 홍마이카링, 요것도 새로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에 치크네일이나 그라데이션 네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라데이션 스펀지 브러쉬 요거 있고요. 불가사리 파츠, 유리알 하트 홈마이카 파츠인데 이거는 이제 제 손에 있는 이 색상이랑 같은 거예요. 이것도 있고 다양한 색상의 리본 파츠들도 있어요. 또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이 다양한 모양의 파츠들도 있어요. 이거는 64구 컬러 차트 팁, 이렇게 스탠드로 세울 수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다음은 사진 소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개 모양의 플레이트판 이렇게 생겼고요. 이 뒤에 있는 거는 사진 잡지예요. 이런 식으로 배경으로 깔 수 있는 잡지입니다. 두 번째 택배는 MOO라는 손목 보호대 브랜드에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거든요. 이렇게 손목 보호대도 있고 발목 보호대도 있는 브랜드예요. 이렇게 한번 뜯어볼게요. 옆에는 착용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고무 느낌의 이런 스타일로 생겼고요.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실리콘 부분을 손목의 첫 골두에 위치를 해주고요. 스트랩을 사용해 가볍게 손목을 감아주세요. 아무래도 손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여름이 아플 때는 진짜 보호대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손목 보호대는 감사히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택배는 이제 컬러 젤인데 이번에 신규 런칭한 네일 브랜드인 요거트 네일에서 이제 시럽 젤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짜잔! 젤은 이렇게 생겼고요. 보내주신 제품은 봄꽃 엔딩이라는 시럽 젤이에요. 자리를 옮겨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유일하게 이렇게 모자를 쓰고 출근을 하는 날이고요. 오늘 착장은 이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M55 손목 보호대를 착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출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계속 신상들이 들어와서 오늘도 아트를 만들어 볼까 해요. 근데 여기가 박스 점포다 보니까 진짜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을 살짝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바람 소리가 들어가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아트를 만들어 볼까요? 최근에 들어왔던 요거트 젤, 봄꽃 엔딩을 이용해서 볼터치 아트를 해볼 거예요. 체크젤에 사용할 컬러는 스윗베리 컬러랑 모어베베 컬러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모어베베 컬러를 원컷 할게요. 만약에 완성했는데 컬러가 조금 진하면 베이스 컬러는 변경해보도록 할게요. 원컷. 짠! 저번에 메이크앤택배 언박싱할 때 보여드렸던 그라데이션 스펀지 브러쉬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치크네일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어베베 컬러 위에다가 치크네일 하니까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요젤, 도화젤 컬러 위에다가 이렇게 찍어봤어요. 살짝 스펀지로 찍어서 조금 은은하게 변했어요. 이렇게 큐 한번 할게요. 지금 이렇게 데코를 해줬거든요. 요거는 치유백화점 요 글리터를 깔고 아이템 9번 글리터랑 카니발 글리터를 포인트로 톡톡톡 넣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러블리하게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파츠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핑크색으로 붙여줬어요. 큐어할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아트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저번에 메이크인에서 들어왔던 이런 쪼꼬미 나뭇잎들이 저번에 메이크인에서 들어왔잖아요. 요거를 응용해서 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완전 작은 미니 이파리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팁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봤는데 이렇게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한번 만들어볼까 해요. 요즘 들어 계속 아트를 만들다 보니 아트들이 다시 떠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북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이렇게 정리한 뒤로 아직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번 달 아트랑 봄에 만들었던 꽃 아트 위주로 한번 붙여볼 거예요. 이렇게 채워줬어요. 이 상태로 보관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택배를 뜯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구이 톤업 마스크예요. 컬러는 베이지로 주문을 했고요. 요게 여름용 원단이다 보니까 요거를 쓰다가 딴 마스크를 쓰니까 이제 숨을 잘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저의 여름을 책임져줄 요거 마스크예요. 컬러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노란기가 적은 베이지입니다.